시작되었습니다. 첫 출근이잖아. 그동안 고생 많았어. 그러게, 나 고생 좀 했지? 엄마도 이런 딸 참아주느라 고생했어. 얼른 씻고 와. 네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랑 불고기 준비해놨으니까. 아, 근데 나 안 먹어도 될 것 같아. 잘 것 같네. 이따 저녁에 와서 먹을게. 첫 출근인데 좀 먹고 가야지. 나 진짜 괜찮아. 그럼 점심은 도시락 싸놓을 테니까 꼭 가져가야 돼. 안녕하세요. 신입사원 김희정입니다. 시킨 일은 뭐든지 열심히 합니다. 다 시켜주세요. 안녕하세요. 신입사원 김희정입니다. 시키는 거 다 잘합니다. 다 잘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엄마, 나 이제 간다. 김정아, 이거 도시락이야. 이따 꼭 챙겨 먹어. 응? 아, 내일 사 먹어도 되는데. 오늘 첫 출근이잖아. 엄마가 해주고 싶었어. 응? 알았어, 고마워. 잘 먹을게. 내일은 안 써도 돼. 그래 알았어. 회사 늦겠다. 얼른 가. 갔다 올게. 응, 그래. 기도할게 민정아. 파이팅! 파이팅! 아, 네, 부장님! 민정씨? 굿모닝. 잘 지냈어요? 네, 부장님. 오늘 첫 출근이죠? 네, 부장님. 지금 회사 가는 길이에요. 아이고, 그렇구나. 아침부터 바빴겠네요. 그런데 어쩌죠? 민정 씨도 알다시피 이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이 너무 나빠졌어요. 저번 주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. 네. 아무튼 이번에 신입사원을 안 뽑기로 결정했어요. 3차까지 면접 보느라고 고생 많았을 텐데 미안해요. 아, 네, 뭐 어쩔 수 없죠. 이해해요. 이해해줘서 고마워요. 민정 씨는 아직 젊으니까 더 좋은 기회가 있겠죠. 회사 사정이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연락할게요. 네, 들어가세요. 민정이 왔니? 내가 믿는 예수. 늦었네. 십자가와. 오늘 어땠어? 괜찮았어? 자신있게 말 한마디 못한 게 민정아. 민정아, 무슨 일 있는 거야? 나와봐 민정아. 엄마한테 얘기해봐. 하나. 첫날은 다 그런 거야. 아, 엄마가 뭘 알아?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, 오늘 내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가 뭘 어떻게 아냐고. 민정아, 그러니까 엄마한테 얘기해봐. 응? 누가 우리 딸 이렇게 힘들게 했어? 다 이
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날 힘들게 해. 세상이 날 원하지 않아. 엄마도 마찬가지야. 뭐? 기도? 엄마가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했는데 지금 내 꼴이 이게 뭐야? 기도해도 소용도 없어. 세상이 날 버렸어.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. 그게 무슨 말이야? 아, 나 회사 잘렸어. 첫 출근인데 출근도 못해보고 잘렸다고. 나 잘리다니 무슨 일이야? 아, 모자라니까 잘리지. 형편이 없으니까. 코로나 때문에 회사 힘들대. 그래서 나 같은 거 잘라버리는 거야. 난 평생 알바만 해야 되나봐. 남친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내 운명인가봐. 그치? 3년을 넘게 기다렸어. 3년을 넘게 엄마가 매일같이 기도했다며. 근데 이게 뭐야? 이게 뭐냐고! 민정아. 나! 민정아. 이거 나! 민정아. 엄마. 민정아. 나 사는 게 너무 지긋지긋해. 나 살기가 싫어. 엄마 나 왜 낳았어? 나 이렇게 고통받고 아파하면서 살다 죽으라고? 똑똑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고 잘난 것도 하나 없이 돈도 없는데 맨날 이렇게 고생하고 아파만 하다 죽으라고? 엄마 이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나아. 민정아. 나 하지마. 민정아. 너라고. 민정아 사랑해. 엄마 너무 나 사랑해. 민정아,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. 엄마는 네가 내 딸이어서 너무너무 고마워. 오늘 너무 힘들었지? 고생 많았어. 사랑해 내 딸. 민정아,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.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자랑스럽다. 멋지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기도한다. 긴장하지 말고 파이팅! 민정아, 찌개 다 식겠다. 잘 먹겠습니다.